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여러분 화면 보시면 깜짝 놀라셨죠? 네,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보수논객의 대표주자, 우파의 아이콘,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칭 고맙습니다. 예, 정말 박사님 뵙고 싶었고요. 예, 예 이렇게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싶었는데. 예. 이름이 멋있습니다. LA 사는 친구. 감사합니다. 되게 친근하게 느끼겠네요. 예, 예. 박사님 지금 책도 계속 쓰시고 강연회도 하시고 최근에 이제 유튜버까지 예. 하시는데 정말 바쁘시겠어요? 일과가 보통 어떻게 되시나요? 되게 이제 유튜브를 한 게 한 지난 4월 말, 네. 지난 4월 말이니까 책을 쓸 때하고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완전 생활이 바뀐 거죠. 최근 이제 호흡이 좀 기니까. 네. 유튜브는 기본적으로 신문을 발행하는 것 똑같지 않습니까? 네. 영상신문. 어. 그러니까 새벽에 한 4시 정도 일어나면은. 새벽 4시에 네, 기상을 하세요? 계속 이제, 그래서 하루 한 6편 정도. 6편 정도. 네. 네. 주말에는 되게 4편? 4편. 네. 네. 그렇게 하고 요즘에는 이제 뭐 강연은 외부 강연은 거의 안 나가니까. 아 거의 못 나가시는 예, 거죠. 거의 안 예, 나가니까. 예. 예.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자료 수집, 뭐 신문이라든지 인터넷 안에 있는 뉴스. 늘 뭐 그런 걸 이제 예. 찾고 또 네. 입력해 놓고. 네. 또 요즘에 뭐 종이로 대부분 안 하니까. 그렇죠. 네. 온라인으로. 주로 이제 컴퓨터에서 예. 많이 검색하시고. 제가 이제 콘텐츠를 만드는 것 자체를 되게 좋아해요. 아예. 되게 좋아하니까. 그게 또 업무이기도 하지만 네.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거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유튜브를 해보니까 언론인들이 갖고 있는 고충을 이해를 하겠더라고. 뭐 거의 매일이 새로운 날이니까. 네. 네. 뭐 어제 잘한 건 소용이 없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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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아주 생활도 박진감이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이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 네. 상당히 젊어지신 길로 들었었습니다. 그렇게 농담을 하더라고요. 네. 그 분야를 좀 잘 아신 사장님이. 네. 지금 와서는 뭐 아예 그 업계를 은퇴하면 모를까. 네. 그 이전까지는 대단히 역동적인 그런 분야다. 그렇게 보죠. 네. 네. 그 정도는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점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엄청난 차이가 예. 나죠. 최근 이제 대개 한 3개월? 3개월. 예. 예. 4개월? 네. 그리고 이제 호흡이 좀 느리죠. 그렇죠. 예. 예. 이제 책을 쓸 때도 이제 참 열심히 살아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유튜브를 할 때하고 노동 강도라는 게 너무 다르다고 그렇게 보죠. 네. 예. 유튜브 할 때 훨씬 노동 강도가 강한 거죠. 집약적이고. 예. 예. 그리고 항상 또 다음 날 이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서 뭐 생활이 되게 대단히 절제된 생활을 하는 거죠. 네. 예. 저녁 늦게 뭐 모임을 갈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왜 옛날로 치면 이제 방송하는 텔레비전 앵커들. 네. 예. 아침 방송하는 앵커들. 그렇죠. 그 사람들 항상 알지 않습니까? 네. 하게 또 뭐 의사 선생님도 다음날 수술 같은 게 계속 잡혀 있으면 일체 네, 뭐 그렇죠. 다른 거를 술자리 하거나 뭐 카페인을 마시거나 이렇게 네. 안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뭐 사람은 다 애환이 있죠. 자기 직업마다. 네. 근데 이제 되게 제 연배는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은 은퇴할 연배지만 또 저는 또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가지고 네. 현역 그리고 시작하던 마음을 항상 할 수 있는 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시작하는 마음. 시작하는 항상 네. 매일이 시작하는 삶이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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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뉴스들을 소식들을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공해. 뭐 어제 잘한 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오늘 가장 가치 있는 그런 내용을 네. 고객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네. 이런 네. 부분이니까 직업으로서도 뿐만 아니고 뭐 그냥. 그 삶 자체가 대단히 좀 역동적인. 네. 그 지금 예. LA 나왔어도 뭐 항상 다니면서 관심 있게 보고. 네. 그게 이제 그런 게 일이 없을 때는 그렇게 넘어갈 건데. 네. 조금 전에 탈봇 신학대학원. 네, 네. 근데 딱 막혀가지고 안은 못 들어갔지만 네. 아직에 탈봇 세미나리구나. 뭐 또 그다음. 예. 뭐 그런 예, 예. 바이오 대학 이름. 바이오 대학교. 바이오 네. 바이오. 바이올라. 바이올라 대학교. 예. 네. 가보고. 코로나 때문에 학교가 폐쇄돼서 안에까지는. 안 했지만 이제 맵 보더라도 되게 작가적 네. 상상력을 동원한 캠퍼스가 이렇게 돼 있구나. 네. 예. 예.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면 이제 그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예, 이제 유튜브를 여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또 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이제 제 나름대로 본질과 비본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저는 이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이나 일을 할 때 항상 본질이 뭔가, 네. 비본질이 뭔가 이런 부분을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데 유튜브의 본질도 오락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은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어낸 능력이라고 그렇게 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제 한 20년, 30년 정도 거의 30년 작가 생활을 해봤는데요. 네. 20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훈련이 돼 있는 거죠. 콘텐츠를 만드는 능력이. 만드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대본을 쓰는 거가 아주 몸에 그냥 완전히 배어 있는 네. 거죠. 뭐 책을 그동안 한 100여 권 정도 썼으니까 네. 그다음 칼럼 기고 서평 기고 강연함도 그거 하고 그러니까 되고. 제가 볼 때는 약간 좀 다르게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뇌가 굉장히 이렇게 좀 체계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축적되었다면 예, 그러니까 네. 뇌가 굉장히 이렇게 잘 이렇게 좋은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네, 네. 자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로 뭘 느끼냐 하면은 A 기사를 보고 B 기사를 보고 C를 보면은 네. 이게 조합이 돼가지고 예, 예. 그렇게 해서 뭐 그냥 팩트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의미가 뭐고 네, 예.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마련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고 앞으로는 어떻게 이제 갈 거다 이런 부분까지 예. 이제 정리정돈이 되니까 네. 예, 그래서 어쨌든 살아가면서 자기가 시간을 투입하는 그런 모든 종류의 경험은 네. 그 자체들이 다 이렇게 합해가지고 선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예. 하나도 버릴 게 없고. 버릴 게 없고. 예. 그럼 어떤 기준이 있으신가요? 그 아이템 선정하기 위한. 예. 하루에 가십은 거의 안 다루고요. 6편을 하시는데. 가십은 거의 다루지 가십은 않고. 가십은 다루지 않고. 예. 그러니까 네. 제가 갖고 있는 기준이라는 것이 네. 저 시청자들이 유튜브 채널에 맞춘다는 것은 시간을 투자한다고 저는 보는 그렇죠. 거죠. 예, 예.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에 시간 단위당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우리가 흔히 밸류를 제공하는 네, 예. 그런 종류의 토픽을 선택한다. 그게 아주 명확해요. 네, 예. 그게 일종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그 일종의 방송이라고 하면 방송 운영자의 철학이라고 보거든요. 네, 예. 그게 굉장히 난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럼요. 그게 예.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걸어오면서도 뭐 책을 쓰거나 이렇게 할 때도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시했는데 네. 그런데 유튜브를 할 때도 항상 그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그 중요한 기준이나 철학이나 노선 같은 걸 명확히 하고 네.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그런 쪽이죠. 네. 그러니까 뭐 클릭수가 좀 뭐 떨어지거나 인기가 없더라도 이 주제는 다뤄야 된다 이렇게 하면 반드시 다루는 거죠. 네, 네. 네. 그거에 대해서는. 예. 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가십을 좋아해요. 네. 예, 그러나 클릭수를 뭐 예, 클릭수 높이고 그런 건 끌기 위해서 그런 거를 뭐 가볍게 이긴다는 건 아닌데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런 어떤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네, 이런 건 저는 잃지 않아죠. 공병호 TV에서 우리가 신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어떤 팩트가 있다면 그거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라든지 그 제시하는. 예. 예. 그런데 분명히 또 저도 이제 그 되게 시청하시는 분들은 원하는 게, 야, 그러면 이러면은 다음에 어떻게 될 것 같냐.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래도. 살아가는 항상 미래를 준비하는 거니까. 네. 그때는 추론이라든지 전망이라든지 네. 가설이라든지 확률이란 이런 용어를 분명히 이야기를 하죠. 아, 예. 이건 추론이다. 예,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이런 종류의 가설이라고 본다. 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감안하셔가지고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네. 이야기는 하죠. 네. 뭐, 일어난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있지만 또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렇죠. 이런 데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예. 것인지.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가끔가다 댓글을 보면은,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죠. 한 번도 이렇게 험담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네. 네. 다른 뭐 유튜브라든지 다른 사람을 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철학. 철학이고 예. 또 타인의 삶에 대한 저는 상당히 좀 공경심이 있는 네. 것 같아요. 네. 그 양반이 뭐 야권 인사든 여권 인사든 네. 아니면 비난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 그 양반의 삶 자체에 대한 어떤 존중심이 있는 거예요. 왜? 삶 자체가 고단한 걸 알기 때문에 네. 설령 어떤 사람이 상당히 사회적으로 비난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애잔함이라는 건 있는 네. 거죠. 네.
뭐 자식 문제 때문에 누가 욕을 먹더라도 네. 그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묵사발을 만들거나 이런 건 잘 안 하죠. 네,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유튜브의 운영자의 어떤 심성, 인간적인 인성, 예. 예, 인성, 인성, 인간적인 면모, 네, 네. 그대로 노출되죠. 드러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그게 매일 하니까 앵커는 네. 일, 뭐 하루에 한 번만 이렇게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지만 네, 어쨌든 유튜브 채널이 갖고 있는 특성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그런 네, 의견이 많이 그렇죠. 포함되니까 네. 그 사람 됨됨이 같은 게 많이 드러나죠. 네, 예. 그럼 예. 개인적인 생각이나 의견들을 충분하게 피력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유튜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어떤 공공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공적 성격이 굉장히 중요하죠. 예, 그렇죠. 영향력을 행사하는 네, 거니까 네. 그러니까 뭐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가지고 상대방을 음해하거나 그렇죠. 네. 모략하거나 그다음에 뭐 가십을 삼거나 네. 그다음에 희롱하거나 이런 거는 네. 저는 뭐 이렇게 참 별로 좋은 것 같지 않아요. 정말 자제해야 될 네. 것으로 생각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가짜 뉴스가 만들어지게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가짜 뉴스에 대한 그렇죠 규제에 예, 대한 이야기도 나. 예. 자기 생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라고 얘기해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가짜 뉴스가 되기 쉬운데 그렇다면 공병호 TV를 만드신 어떤 이유랄까요? 예. 공병호 TV에서 추구하는 바랄까요? 예, 그거는 어떤 것일까요? 어떻든 이제 제가 뭐 유튜브를 할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 안 했고요. 네. 그러면 2019년 4월 말에 시작했는데 네. 그 전에 이제 4, 5년 정도는 제가 이제 평전이라는 새로운 인물 평전 네, 네. 특정 인물을 자서전 말고 평전을 한 5년 정도 집중해서 써왔기 때문에 네. 그게 굉장히 사람을 몰입하게 만들거든요. 예를 들면 평전을 집필한 데 한 8개월 정도 걸리면은 8개월 동안 그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뭐 그 네. 양반의 뭐 고향 친구도 만나야 되고 고향 집도 네. 가보고 그래가지고 완전 그래서 그때 이제 아, 소설 쓰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구나. 네. 예, 그거는 소설이 아닌 그 일종의 다큐멘터리지만 네. 소설처럼 돼야 그 양반의 네. 인생을 그려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데 신경을 전혀 못 썼어요. 다른 네. 사람이 유튜브를 하는데 또 유튜브가 있는 것도 별로 관심이 없었고 다만 그거는 했어요. 예를 들면 강연을 가면 재미삼아 가지고 네. 셀카봉 같은 갖고 셀카봉. 다니면서 네. 뭐 가끔 했지만 뭐 그거 가지고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4월 말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니까 그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 4월이에요. 예. 화폐 개혁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의견을 한번 올렸더만은 네. 그 의견이 굉장히 인기가 끌더라고요. 예. 그리고 지금 뭐 화폐 개혁을 왜 하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이제 그때부터는 딱 이렇게 주위를 보니까 상당히 문자 시대가 접어들고 있는 걸 그때 강하게 느꼈죠. 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이렇게 살아오면서 일단은 좀 유연하고 네. 사고나 이런 게 다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배우거나 이런 게 굉장히 유연해요. 네. 그리고 이제 기회의 포착이 굉장히 민첩하죠. 아, 아 시대가 바뀌었구나. 네. 그럼 그게 왜 중요한 거 하니까 많은 직원들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게 1인 기업 모델을 네. 해왔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제 책에서부터 유튜브를 전환한다는 것은 엄청난 의사결정이거든요. 네.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12시간 정도의 리소스를 네. 완전히 다른 분야에 투입하는 거잖아. 네. 예. 그거는 결단을 내렸죠. 아, 문자 시대가 저물고 네. 영상의 시대가 부상하니까 영상의 시대 쪽으로 자기 활동을 하지만 본질은 바뀐 게 없는 거죠. 문자 네. 쓰던 사람이 영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네. 예. 매체만 달라졌어요. 매체만 달라진 네. 거죠. 네. 큰 변화를 본 거죠. 인류사에서. 네. 영상 중심의 시대가 펼쳐지는 걸 본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과감하게 전환해가지고 비교적 좀 고속 성장을 한 거죠. 빨리. 네. 뭐 본인 기대에는 뭐 전혀 만족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좀 워낙에 예. 지명도가 있었고 강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다니셨기 때문에 아마 빠른 시간에 성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도 오프라인 명성하고 네. 온라인 명성은 좀 약간 구분이 되는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왔어도 히트를 칠 수가 있는 것이 그 제한적인 것 같아요. 네, 네. 그 온라인 시장에 또 온라인 시장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무턱대고 약간 허명, 그냥 약간 그냥 허명, 예, 그런 허명을 가지고 명성을 얻었던 사람들이 온라인 시장 들어왔으면 그렇게 히트를 못 치는 경우도 많거든요. 네.
그 온라인 시장은 역시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걸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을 때 그때 이제 네, 예. 발화를 하지 않느냐 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도 역시나 새로운 문화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평가를 어쨌든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티즌들의. 예.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도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고 떴다가 지는 사람들도 있고.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이죠. 예. 예. 치열한 시장이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 관리자 모드를 보면은 정말 그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얼마나 그 사람들을 잘 움직이게 하는지 네. 그 항상 그 열심히 하지 않을 수 없게끔 그렇게 뭐 클릭 수라든지 네. 네. 뭐 그다음 누적 횟수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을 다 통계로 제공하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확실히 그 미국의 체제, 네. 네. 그 미국의 비즈니스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이윤에 대한 동기, 네, 예. 예, 그런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가끔 예, 하죠. 예. 그 관리자 모드를 보면, 네, 네, 특히나 예. 요즘 AI가 그것들을 또 컨트롤하면서 맞습니다. 뜨는 사람들을 더 밀어주는 게 예. 유튜브 시장이고 예. 미디어 시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공병호 TV가 지향하고자 하는 시청자들한테 제공하고자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저는 뭐 좀 이렇게 개화된 개인. 개화된 예, 개인. 개몽된 개인. 네. 그러니까 어디 속지 않고 네. 시대 변화를 정확하게 직시해서 개인이 좀 더 이렇게 잘 되는데 도움을 주고 싶어요. 하도 이렇게 이상한 정보들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네, 네. 내 정보를 보시는 분들은 아, 시대 변화가 이렇게 변하구나. 내가 이렇게 준비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에 대한 그런 네. 좀 그 가치가 있고 정보 제공적인 인포머티브란 네. 용어를 쓰면 좋겠네요. 네, 그런 쪽에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라 전체로는 어떻든 좀 사회가 시대 변화에 잘 적응해가지고 네. 좀 선진화되고 훌륭한 사회가 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네. 아까 박사님 잠깐 1인 기업 말씀하셨는데 박사님께서 1인 기업, 자기 경영 이런 거에 이런 용어들을 이제 대중화시킨 어떤 인물이신데요. 맞습니다. 2000년에 제가 이제 직장 생활을 접었는데요. 네, 네. 직장 생활 한 13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직장은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의 원장이었고, 네. 그 97년도에 제가 주도해서 미국의 헤리티지 재단 같은 걸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으니까 거의 종신으로 있을 수 있는 직장이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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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그거를 접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비즈니스를 시작한 거죠. 네. 지식사업을. 지식사업을 시작했는데 2000년만 하더라도 그런 인생 모델이 없었죠. 없었죠.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공공재는 사람들이 구매를 안 하니까 네. 제가 평생 동안 살아온 그런 자신을 경영하는 네. 자신을 개발하는 그런 스킬을 상품화해서 내놓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처녀 작품이 공병호의 자기경영 노트 네, 네. 이런 부분들이 그 책이 이제 예, 그게 네. 이제 시작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두 사람이 좀 대표적인 인물이었는데 네. 두 사람이 이제 구본영 씨라고 네. 서강대학 역사학과 나오신 네. 분이시고 그다음 제가 이제 그래 두 사람을 합쳐가지고 공구세트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고 예, 그게 우리나라의 자기 개발 시장을 개척한 두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네. 되겠네요. 네. 돌아가신 구본영 선생 같은 경우에는 좀 인문학적인 어프로치를 했고 저는 대단히 경영학적인 실용적인 어프로치를 하죠. 네. 예. 인풋 대비 아웃풋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가. 예. 시간 투입했는데 어떻게 성과를 올릴 것인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접근했죠. 네. 공병호 자기 경영을 많은 분들이 읽었고 그것 때문에 도움을 받으신 분이 많았던. 네. 예. 우리나라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좀 원래 자기 개발서의 원조는 미국이지 않습니까? 네. 나폴레온 힐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데일 카네기라든지. 네. 예. 그런데 그 우리가 구본영 선생하고 제가 등장하기 전 1997년과 2000년 사이에는 주로 이제 번역서가 대세를 이뤘고. 네, 그렇죠. 이제 그래서. 두 사람이 등장하면서 이제 주로 그렇게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고 보시면 되죠. 네. 제가 인생에서 굉장히 이제 매력적으로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왕 한번 살다가는 거니까 남이 하는 것을 답습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나가자. 예, 그래서 이제 1997년도에 만든 당시의 재단법인 자유기업센터 네. 센터
그 조직도 이제 뭐 개인이 주도해가지고 만든 최초의 어떤 재단법인 형태니까. 네. 예,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자기 개발 시장을 개척하고 평전 시장을 개척하고 네. 이런 게 다 이제 인생의 구비구비마다 뭘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예. 근데 이제 박사님 입장에서는 새로 개척이지만 이 수요자들, 강연에 들어온 사람이라든지 책을 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또 자기 개발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박사님께서 자기 개발, 자기 경영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 시청자,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시청자들에게 뭔가 제시하고자 한다면 일단은 뭐 시간을 잘 써야 될 것 같아요. 시간 관리 뭐, 예, 잘해라. 모든 사람들이 이제 24시간을 주고 특히 이제 젊은 날의 시간 관리라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약간의 강박관념을 갖고 시간을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특별히 이제 그런 것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20대, 30대, 40대 때는 그 일일 목표 경영 기법을 많이 썼거든요. 일일 목표. 그게 저는 그걸 데일리 오브젝티브 매니지먼트 스킬이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제 그거는 하루 전날 항상 잠자리에 들기 전에 다음 날 타겟팅을 하는 거예요. 뭐를 성취하겠다. 네, 네. 그거를 뭐 직업 세계에서 뭐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개인적으로 뭘 공격하고 네. 이런 것을 항상 다이어리를 써가지고 네. 항상 자기 자신이 좀 그 목표 추구에 약속하도록 네, 네. 네. 그런 어떤 방법을 사용해가 굉장히 이 효과를 많이 봤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가르치고 그래서 공병호의 자기경영 아카데미도 한 제가 한 15년 운영했거든요. 네. 네. 예, 일반인 자기경영 아카데미, 중고등생 자기가는 아카데미, 초등생 자기경영 아카데미 그 스킬을 가르친 게 How to get there. 네. 예, 당신이 그 목표를 어떻게, 어떻게 성장, 그러니까 How to do를 가르치는 거예요. 네. 그걸 어떻게 가르치냐? 내가 항상 농담하죠. 아니 골프 치는 걸 배우면서 왜 인생을 잘 사는 방법 안 배우냐? 그렇게 묻거든요. 네. 아니 당신은 골프 치면서 뭐 비디오도 보고 책도 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당신이 그 하루를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방식에 대해 그렇게 무관심할 수 있느냐? 말 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예, 그걸 이제 패키지화 해가지고 9시간 프로그램 만들어가지고. 네. 근데 미국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많은데 아마 한국에서 그렇게 한 경우는 거의 초창기 세대죠. 네, 네. 공병호의 자기경영 아카데미. 네. 유튜브 시작하면서 이제 못하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는 이제 학창 시절에 학생들에게 주는 그런 것도 있었고 초중고등학생. 예, 예, 예. 초중고등학생들. 그러면 어쨌든 초중고등학생들에게는 그들의 목표는 어쨌든 상위 학교에 입시에 하는데 그 입시에 도달하기 위해서 시간을 어떻게 쓰고 목표 관리를 그렇겠죠. 어떻게 쓰고 네. 그다음 휴식은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을 조직화하는 것이고 네. 뭐 직장인들은 주말을 경영을 어떻게 할 거냐 예, 예. 사회 초년생 경우는 예. 또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자기가 하고 있는 job이라든지 네. 학업에 대한 의미 부여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예. 이게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성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렇게 본 거죠. 네. 예. 그러면 먼저 첫째는 시간 관리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다면? 시간 관리란 부분을 우선, 그 다음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이 우선순위 결정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우선순위 결정. 예. 그러니까 예. 뭐 저는 뭐 생을 통해서 그냥 선택과 집중이라는 단어가 너무나 네, 네. 중요하고 몸에 체화가 되어 있는 중요한 것이 뭐냐 이야기죠. 네.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본질과 비본질을 뚜렷이 구분하는 것을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50대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교의 본질이 뭐냐야 비본질이 뭐냐야 네. 그걸 구분하는 거. 네. 그러니까 본질을 잘해야 되는 거죠. 본질을 하고 다음 시간이 있으면 비본질을 잘하는 거죠. 네. 그럼 대부분 시간이 없죠. 비본질을 잘하게. 본질을 정확히 하다 보면. 예. 근데 그 본질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반드시 써보지 않으면 절대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기록하고 지금 예. 써보고. 본인이 직접 펜을 들고 본질이 뭔지를 정리정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렇게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항상 허둥지둥하면서 네. 이렇게 바쁘기만 하고 나중에 마감 시간인데 결과가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안 되거든요. 예. 결과를 내놔야 돼. 그 결과가 내놓는 종류의 how to do를 가르치는 거죠. 네. how to do를. 그걸 궁리하는 거고. 네. 그러니까, 뭐, 지금도 보면은, 그, 시간을 낭비하거나, 네.
이런 거는 되게 이제 제가 너무나 싫어한 거죠. 제 자신한테. 네. 다른 사람한테 그까지 욕을 하지 않고. 네. 제 자신한테는. 스스로에게. 네. 스스로에게 굉장히 채찍질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그렇죠. 엄격하고 채찍질하고. 네. 그 다음에 또 수준이 높고. 네. 예. 자기들 기대 수준이 높고. 기대 수준이 높고.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그 어떻든 이제 또 자기 개발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리스크 관리거든요. 리스크 관리. 네. 그 삶 자체가 위험이니까. 네. 그 살아가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무슨 스마트폰 하나 도입하고 난 다음에 세상이 뒤집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완전히 뒤집어졌죠. 참, 그걸 어떻게 막겠어요? 그거를 온 세상 천지에 미국 전역에 두 번째 스티브 잡스, 세 번째 스티브 잡스들이 막 등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억제겠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철학은 자유주의적 철학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네. 더 많은 자유를 개인한테 주고 더 많은 선택을 개인한테 주고 더 많은 부분을 개인이 책임지도록 하라야 해. 그게 개인이 잘 사는 방법이고 나라가 잘 사는 방법이고 그러니까 네. 그 숨이 일관된 거죠. 자신을 경영하는 자기 경영, 회사를 경영하는 회사 기업 경영, 그 다음에 또 단체, 비영리 단체가 비영리 단체 경영, 국가 경영, 그 일관된 선칙이라는 것이 뭔가 하니까 선택의 자유를 극대화하고 개인적 책임을 극대화하는 사회로 가야 된다. 네. 이런 게 굉장히 강한 거죠. 그게 일관된 거죠. 네. 그러니까 자기 경영도 그냥 스킬로 나온 게 아니고 그냥 자기가 갖고 있는 철학에서 나온 거죠. 네. 그리고 그걸 확장하니까 나중에 자유주의 철학자, 경제학자가 되는 거고. 네. 네. 그렇게 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가 세 번째 뭘 다루려고 했습니까?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 네. 그러니까 항상 메인 조합이 있어야 되고 사이드 조합이 있어야 된다고 네. 보는 거죠. 메인 프로젝트가 있고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더라도 당신이 지금 메인 프로젝트라는 것은 직장을 다니는 거잖아요. 네. 그럼 반드시 다음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뭔가. 다음 그런 구체적으로 뭔가 하니까 미래 준비 프로젝트. 그러니까 예예. 예. 미래 준비 프로젝트. 네. 당신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가 있어야 되는 네. 거예요. 자기한테. 그러니까 그 사이드 프로젝트라는 말씀은 제가 이야기에 어나더 잡이 아니라 앞으로의 미래를 위한 준비. 당연히 네. 그렇죠. 메인 프로젝트를 확장할 수도 있고 네. 메인 프로젝트 좀 다른 분야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당신이 결정하는 것이고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안주하지 않고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가지고 당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냐 네. 그걸 준비하고 있냐 그것에 대해서 회사는 전혀 당신한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네. 거죠. 그건 당신이 하기 나름인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가장 세상에 위험한 것이 회사가 자기의 미래를 책임질 거라고 믿는 거하고 네. 회사 일만 하니까 that's enough라고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네. 그거를 조금 더 보자면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되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눈을 뜨고 관심 있게 봐라. 재테크도 이런,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거고 그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거를 좀 더 구체화해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 네. 그에 대해서 구체화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엔지니어 분야가 있는데 네. 엔지니어 분야를 하고 있다 그럼 이 엔지니어 분야를 가지고 60대 70대도 현역을 살기 위해서는 라이센스가 필요하다 네. 그럼 라이센스 준비가 사이드 프로젝트가 되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들은 그냥 엔지니어 잡만 하고 봉급을 받을 때 그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20대 말에 이제 연구원 들어와서 회사 생활하면서 그 당시에 많은 동료들은 그냥 학위를 마쳤으니까 이제 다 끝났다 예, 예.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사물의 본질을 본 거죠 네. 회사 생활이란 것은 언제든지 끝이 난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자신의 경쟁력이 끝났을 때는 그렇게 필요한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예. 그럼 나머지를 뭘 준비해야 되냐 이야기죠 젊은 날 공부를 해가지고 학위를 하는 것은 그때는 사이드 프로젝트였던 거죠 네, 예. 공부를 하면서 미국 유학을 간다. 이건 사이드 프로젝트다. 그런데 네. 그걸 마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데 대한 깊은 생각을 가졌던 동료들은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뭐 그분들 개개인을 내가 만나서 직접 말을 안 들어봤죠. 그러나 저는 필사적으로 준비를 했거든. 네. 네. 그래서 이제 퇴근 이후에 네.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거고 글을 쓰다 보니까 1993년도에 처녀작
한국 기업 흥망사란 책을 내고 네. 책을 쓰다 보니까 아 자기가 계속해 책을 쓰는 거죠. 네. 네. 그럼 이제 책을 쓰는 훈련이 될 거 아닙니까? 네. 이제 그러면 책이 나오니까 네. 오 사람이 저 사람이 책을 썼어. 그러면서 강연을 부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강연을 하면서 강연자로서 이제 역량을 발휘할 거네. 그런 모습들이 다 확인이 돼가 나중에 또 유튜브를 그 강연하는 능력하고 책 쓰는 능력이 다 합쳐가지고 영상이 나오는 거잖아. 결국 종합적으로. 그 전혀 영상이... 예상을 못한 세상이지. 네. 그러나 그 세상이 왔을 때 이미 다 준비가 돼 있었던 거죠. 거죠. 그런 명성도 좀 얻었고. 네. 그래서 나는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사이드 프로젝트가 있어야 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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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모르지 않습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하다가 뭐 또 신학을 공부할 수도 있는 거고. 네. 그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삶이란 것은 여행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여행. 여행은 항상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 지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내가 집사람하고 항상 하는 이야기 중에 우리는 항상 살아가면서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된다. 딴 사람들 만나서. 예. 옛날에 내가 뭐 대학 다닐 때 뭐 이런 거 네네. 내가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을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고 네. 우리 부부 사이에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한 옛날 이야기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항상 저 사람을 만나면 새롭고 뭔가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게 있어야지 네. 옛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 그게 사이드 프로젝트인 거죠 네. 예. 아, 사이드 프로젝트고 리스크 관리의 의미가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예. 그렇게 하면 리스크가 관리될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죽었을 때 이게 또 있으니까. 네. 예. 나 메인 작업이 죽었을 때 새로운 미래에 메인 작업이 내려갔어요. 메인 작업이 내려갈 수밖에 리스크 없죠. 리스크 관리라는. 예. 메인 작업이 내려갈 수밖에 네. 없죠. 시대가 변하니까 예. 메인 작업은 내려갈 수밖에 없죠. 뭐 7년, 8년 한 네. 아이템이 7년, 8년 어떻게 가냐야. 네. 지금은 계속해서 수명이 짧아질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그걸 누가 책임지주겠냐에. 그래서 더 강건한 마음을 갖고 유연한 태도를 갖고 힘차게 전진하는 그런 개인상을 만들지 않으면은 이 시대는 너무나 삶이 고단해진다는 거죠. 네. 그게 국가가 계속해서 세금에 의존하도록 사람을 만들어서 안 된다. 그건 죄를 짓는 거 아니에요. 네. 박사님은 굉장히 자기 관리에 철저하시고 그러신데 제가 박사님 봤더니 4년 만에 석박사를 끝내신 거죠? 예. 고려대학교에서 경제학을 전공하시고 학부 마치고 졸업하자마자 바로 유학해서 예. 4년 만에 석박사를 끝냈는데 사실 4년 만에 석사박사를 끝낸다는 건 이건 누가 들으면 뭐 괴물이거나 천재거나 그렇거든요. 뭐 천재는 아니고 있죠. 이제 그게 제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면모인데 네. 목표를 정해놓고 네, 네. How to get there. 네. 그곳이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그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유학 네. 시절 도대체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는지. 뭐 그냥 밥도 써가지고 먹고 그랬죠. 그때는 총각이었으니까. 네. 제가 휴스턴에 있는 라이스 대학을 나왔는데 네. 네.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지적으로 그렇게 뛰어난 머리를 갖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학자로 대성할 수 있는 그런 머리는 아니고. 그러나 뭐 그 당시는 이제 미국에 와서 공부하는 것이 큰 꿈이었으니까. 네. 그럼 뭐 그걸 빨리 한 거죠. 네. 빨리 하는데 저는 이제 굉장히 전력 투구하는데 많이 익숙한 편이니까 뭘 하면은 네. 집중적으로 하는 거죠. 막 전체를 다 부어가지고 네, 그 전체를 다 부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빨리 네. 마친 네. 거겠죠. 그러니까 뭐 1년을 5년처럼 산다는 생각을 참 네. 많이 하니까 모든 사람이 평범하게 같은 달력을 쓰지만 네. 어떤 사람은 같은 달력을 6개월처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5년, 10년으로 쓰는 분도 계시겠죠. 네. 달력은 똑같은 달력이지만 밀도는 다르다는 거죠. 그게 또 그런 말을 좋아하죠. 인생은 밀도다. 그래서 오늘 방송 들으신 분 가운데 좀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1년을 5년처럼 살면 늦었다가 더 빠를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송 보는 분들이 좀 도전을 갖게 하고 싶은 게 네. 그 4년을 얼마나... 제일 어렵다는 게 영어잖아요. 예. 한국 사람이 미국 와서 공부하려는데 더더구나 일반 뭐 생활하는 게 아니고 학위 공부를 해야 되고 그것도 박사 학위. 저는 뭐 별로 언어 능력이 별로 뛰어나지 않은 그래서 것 거기에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또 예. 아이들 많은 시간을 또 투자해서 공부하셨을 예. 테고. 예, 그러니까 뭐 거의 그냥 뭐 전부를 건 거죠. 목숨을 걸고. 예, 그리고 그때는 또 이제. 집사람하고 연애 중이었기 때문에 빨리 맞춰 가야 되니까. 연애까지 하시는 와중에. 예, 그러니까 뭐 같이 나와서 유학을 한 게 아니고. 예, 어쨌든 미국 생활은
그렇지만 참 미국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졌던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러나 미국 그 당시에는 너무 바빴기 때문에 미국의 본질을 못 본 거고 예, 예, 그 이후에 네. 이제 미국 여행을 참 많이 다닌 미국 여행을 네. 다니면서 참 이 나라에 대한 굉장히 이렇게 좋은 감정을 참 많이 갖고 있죠. 네. 예. 예, 배워야 될 것도 참 많고 유학하는 동안에도 거의 뭐 사당 오락 하시듯이 그렇죠. 막 뭐 거의 잠도. 왜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뭐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입시하듯이 그냥 네, 모든 네. 걸 다 밀어붙이는 네. 느끈하거나 이런 성품은 아니니까 네.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죠. 네. 세월도 흐르고 좀 여유도 생기고 했으니까 지금은 좀 느슨하고 좀 관대해지고 이렇게 했지만 뭐 젊었을 때는 그냥 이렇게 너무나 빡빡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항상 그 잘해야 될 일 네. 자신이 마땅히 잘해야 하는 일은 최고로 잘한다 이런 게 내가 갖고 있는 삶의 모토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이 방송도 최고로 잘해야 되는 거죠. 네, 네. 예, 그런 게 이제 몸에 예, 굉장히 많이 배어 있는 거죠. 네, 예. 그렇지만 뭐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죠. 혹시 에피소드 한두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려웠던 거 뭐 이렇게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예, 했었던 이제 지도교수가 계신데 네. 그 지도교수가 어떻게 그냥 우연히 그냥 이렇게 연구실에 나올 때마다 그냥 대학원생들 네. 스타디룸 같은 데나 이런 데 가보면 맨날 나와 있는 거예요. 그 감동해서 학위를 준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한번 들러 이렇게 네.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같은 날 네. 이렇게 들러서 뚝 둘러보면 네. 항상 나와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 다음에 세월이 흐른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시더군요. 네. 어떻게 그렇게 맨날 그냥 그 주말에 물론 뭐 싱가리니까 갈 데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유학생이었으니까 예. 그리고 빨리 마치고 이제 돌아가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아마 그래서 그 박사학위 논문은 주제가 어떤 것이었어요? 산업조직하고 계량경제를 합친 부분인데요. 이제 기업의 일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네. 기업의 효율성을 측정하는 그런 연구를 했는데 뭐 학회지도 발표되고 또 여러 가지 좋은 기회도 있었는데 제 생각에는 학자적으로는 내가 볼 땐 그렇게 뛰어난 그런 능력은 못 가진 것 같아요. 네. 공부는 정말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되거든요. 네. 그 이제 여러분들이 참 재미나는 것은 사람이 다 잘하기는 힘들게 네.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손자병품에 나오듯이 그 지피지김이 백정백승이다. 네. 네. 자기를 잘 아는 일이 중요한데 자기의 탤런트가 어디에 있는지 네. 예, 그런 점을 잘 알고 저는 이제 30대 초반부터 그런 일종의 그 아카데믹 세계라고 그렇게 하죠. 네, 학자 세계. 학자, 네. 그렇게 그 뭐 논문을 써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주 잘 되거나 그런 걸 별로 매력을 못 느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아카데미즘과 저널리즘 네, 네. 중간 노선을 이제 공략해가지고 자기를 이렇게 세우겠다 그런 판단을 하게 된 거죠. 기자 세계하고 그다음 학자 세계 그 중간의 노선을 공략해가지고 자기 인생을 반석 위에 이렇게 하겠다. 네. 그런 일종의 전략적인 그런 의사결정이 30대 초반에 했던 것 같아요. 일을 해가면서. 네. 그러니까 기자가 약한 부분, 학자가 약한 부분을 중간에 이제 그렇게 40대, 30대, 50대를 만들어 온 거죠.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유튜브도 된 거죠. 네. 근데 흥미로운 것은 이제 대한민국에는 그 일종의 약간 색채로 하면은 약간 우파적인 그런 유튜브들 네, 네. 가운데 많은 분이 있지만 정통으로 미국에서 학위를 하고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네, 네. 한 10위권이나 20위권에 네, 네. 네, 대부분 기자 출신이시거나 네, 네. 아니면 그냥 뭐 변호사 출신이거나 네. 그러신 분 많은데 그럼. 그야말로 그런 게 뭐죠 그 약간의 그 학자적 백그라운드를 가지신 네. 분 공부도 많이 했고 그런 분들을 대중적인 인기를 끄는 거는 쉽지가 않죠. 네.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맞는 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을 해 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제가 실은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예. 박사님 왜 학교에 남을 생각은 안 하셨을까? 왜 학교 교수는 안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게 말이죠. 참 예. 멋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언제 뭘 느꼈는가 하니까 네.
남이 만들어 놓은 것을 가리키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반복하는 걸 안 좋아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제가 티칭을 해보면 뭘 느꼈는가 하니까 내가 남한테 그렇게 가르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리고 뭐 그래요? 시험을 매기는 이런 걸 억수로 싫어한 거예요. 그냥 그, 그런 네. 약간 그걸 우리가 틀에 박힌 루틴이란 루틴 조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매일 바뀌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네. 새로운 거. 그게 뭐 유튜브는 최적이죠 뭐. 매일 바뀌니까. 그렇죠. 지금 유튜브는 예, 예. 예. 네. 바뀌는 걸 좋아하는 네, 거예요. 네. 그걸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라고 네, 보거든요. 네. 그게 뭔가 하니까 네. 그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선호체계에 대한 이해거든요. 네. 내가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 일을. 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가 좋다는 거하고 내가 좋다는 것은 난 젊은 날부터 아주 구분을 많이 했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항상 나는 그렇게 질문 그 네가 뭘 좋아하냐에 네 생각이 뭐냐에 네. 다른 사람들은 예를 들면 A라고 생각하는데 네 생각이 뭐냐에 그게 아이들한테 A라는 생각을 절대 강요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항상 자기 견해 네. 자기 관점 자기 시각을 갖추도록 많이 독려를 했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지금도 뭐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 사람들이 왼쪽으로 쫙 간다 관계 없는 거예요. 그게 왼쪽으로 간 게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자기는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죠. 그게 그 몰려다니는 거를 그렇게 안 좋아하는 거죠. 네. 집단주의적 유행에 따라서 그렇게 안 가는 거죠. 이런 것들에 네. 대해서 딱 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국의 남자들은 뭐 예를 들면 얼마가 되면 골프를 시작해야 네. 되고 골프를 네. 치고 그다음 또 언제는 또 당구를 치고 그런 네.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걸 굉장히 별로 좋아하지 않는 네. 거예요. 당신이 뭐 머리를 왜 그렇게 깎았나 그렇게 하지만 그건 그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게 지금 연세에 비해서 네. 굉장히 젊은 층들이 모이칸 머리라고 그러대요. 아니 집사람 따라서 집사람 하는 그 거기 미장원에 미장원에 갔더만은 그게 좀 감각이 있는 분이 내보고 네. 모이칸 머리 한번 해보시면 어떠냐고 지금은 머리가 좀 길었는데 빡빡 깎고 다니거든요. 아, 아주 더 아주 완전히 네. 예, 이게 일주일마다 깎아야 되는 머리니까. 네. 그럼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양반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할 거 아니야. 그래요? 그럼 이거 염색할 필요 없고 시도합시다. 네. 바로 그 자리에서 결정했거든요. 그런 점을 제가 굉장히 사랑해요. 유튜버 같은 경우는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비디오로 예. 이 헤어스타일 바꾸는 것도 조심스러웠어요. 뭐 그 관계 없는 거예요. 예. 그거 싫어가고 안 보실 분은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것도 대단히 적극적으로 네. 순발력 있게 다른 전문가의 어드바이스가 있을 때 그대로 수용하는 거예요. 네.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저에 대한 그런 인간적인 특성을 잘 함축한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 항상 수용하는 거예요. 네, 네. 얼마나 두려움, 얼마나 두렵습니까? 사고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네. 사고가 의연하신 거죠. 네. 네. 언제든지 변화에 대해서. 네. 그게 좋다고 생각하면 그냥 그 길로 가는 거고, 네. 뭐 50대이기 때문에, 60대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 없다는 거예요. 네. 제가 공병호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게 지금으로부터 한 30여 년 전, 뭐 정확하진 않지만, 사회 초년생일 때 제가 블로그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거기에 이제 같이 어떤 시사적인 얘기도 하고 경제적인 얘기도 할 때 공병호라는 이름이 그때 나와서 막 설명하고 듣고 하는 저도 즐겨 봤기 때문에 박사님 이제 주목하고 한번 뵙고 싶다라는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가 느꼈던 인상들이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근거라든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이분은 교수로 가시겠구나 했는데 이제 이력을 쭉 한번 보니까 교수로는 안 가시고 계속 연구원으로 계시다가 지식사업가가 된 거예요. 네, 지식사업가로. 네, Intellectual Entrepreneur라는 용어를 쓰는데 지식사업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미국에서 정식으로 경제나 경영학위를 마친 다음에
자기가 보수를 받지 않고 스스로가 보수를 주는 사람이 된 사람은 지금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 네. 200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그렇죠.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때만 해도. 일어날 수 없는 일이고 예, 예.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거죠. 네, 예. 굉장히 터프한 삶이었습니다. 외모는 그러지 않으신데. 터프하지 않으신데. 예. 그러면 저희가 지금 팬데믹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떻게 예. 보면. 팬데믹 이전 시대와 팬데믹 이후 시대는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공 박사님 같은 경우 앞으로의 시대 변화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렇다면 이 팬데믹 시대 그리고 자기 경영도 하셨으니까 이 팬데믹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뭐 어떻게 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이제 이 중요한 시기에 네. 이제 오늘 아마 퇴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거죠. 물론 또 그 타격이 뭐 앞으로 더 좋은 그런 기회가 또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도 예방조치를 열심히 했지만 또 병의 양성 확진을 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또 손도 잘 씻으시고 마스크도 하고 다니시고 그러면서 예방조치를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항상 인류 역사라는 것이 뭐 스페인 독감부터 시작해가지고 뭔가 항상 도전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아마 내 생각에는 치료제하고 그다음에 또 그런 백신들이 개발되면서 잘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이번에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굉장히 크죠. 그게 뭔가 하니까 대면 거래가 중단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대면 거래가. 그래서 이번 기회에는 그냥 사업을 하시거나 또 개인적인 그런 업무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거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항상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사업 모델 가운데 일정 부분이 그런 비대면 거래에 의존할 수 있는 네. 그런 형태로 구성해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들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뭐 그게 병이든 뭐든 간에 유행이든 간에 도전이라고 생각하고 네. 도전이 오면은 예, 항상 그 도전은 또 새로운 기회를 만드니까 또 그게 적응해 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적응해 나가는 거죠. 그게 삶이니까. 예. 근데 어쨌든 비대면 거래 때문에 엄청난 또 사업 기회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네. 예. 그렇다면 그 박사님은 비대면을 위한 준비들, 예를 들자면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 시대로 바뀌면서 거기에 순응하지 못했던 예를 들자면 뭐 종로서적이라든지 코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망했고 그 후지 필름도 살아남았고. 네, 인터넷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이런 것들로 사업 변환을 했던 기업들이 이제 살아남았는데 오늘도 그런 뭐 측면에 말씀이신 한국신문 보니까 또 뭐 마켓컬리 네. 강남에 그 신선식품 하는데 매출이 벌써 5년 만에 1조 돌파했대요. 그래. 네, 그러니까 비대면 거래는 뭐 엄청난 그런 호황을 누리는 거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을 계속 도입할 수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공병호 TV를 열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공병호 TV하고 또 미국에 송출되는 GONG 공 TV를, 예. 예. 오늘 공 TV도 우리 또 LA에 있는 친구분들이 또 많이 이렇게 운영을 하실 테니까. 그게 왜 그런 거 하니까 살아가면서 역시 좋은 사람을 주변에 두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옛날에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친인척 정도가 고작이었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공짜로 좋은 사람 옆에 둘 수 있잖아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예. 그러니까 유튜브의 그런 그 운영자들 가운데서도 좀 직관, 통찰력, 정직함 이런 것에 항상 곁에 두고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그 콘텐츠를 계속 자기가 수입한다는 이야기는 거의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수준을 가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유튜브 콘텐츠라는 것이 그날 본인이 갖고 있는 생각을 정리해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짧으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네, 네. 예, 그런 직관, 통찰력, 전망, 세계관, 인생관, 이런 부분을 정말 여러분들이 좋은 그런 유튜브들의 그런 그 방송을 가끔 들어와서 보시고 하면은 비슷하게 닮아가지 않겠습니까? 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오늘도 이 방송 들으면서 엄청난 도전을 받았던 분들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게 다 자기 하기 나름인 거죠. 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폴더폰을 썼잖아요. 예. 전화하고 문자, 텍스트하고 그게 이제 위주였다가 스마트폰이 등장하면서부터 말 그대로 비약적인 어떤 시대 변화가 있었는데 세상이 뒤집어진 거죠. 네, 거의 뒤집어졌죠.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세상에 어떤 그 정도의 변화는 있지 않을까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 정도는 제가 보지 않고 있죠. 이게 한 몇 년 가면서 되게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갈 것이다. 거고 네. 그다음 이번 유행병을 경험하면서 또 유행병을 대처하는 또 새로운 종류의 대처법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나 다만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우리에게 크게 가르쳐준 것은 비대면 거래가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로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온라인 비즈니스나 온라인 업무 방식이나 온라인 삶에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더더욱 자기 개발이나 자기 경영이 중요한 거예요. 네.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네. 그러니까 집이 또 사무실이 돼야 된다는 거죠. 1인 기업이 될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저는 재택근무를 뭐 2000년부터 했으니까. 저기 연구원 나와서. 나왔을 때 잘 돼. 독립하시면서. 네, 사무실이 없었으니까. 네, 네. 그냥 자기 방에 시작했으니까. 네. 그 엄청 승각 작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번에 받아야 되고 이제 또 이 전염병 같은 것이 앞으로 훨씬 더 다양화될 수 있는 거니까 전염병 또 올 것이다. 그게 됐습니다. 항상 대비를 할 때 뭐 거의 전천으로 어디서든 작업이 될 수 있고 네, 네. 또 사람을 만나지 않더라도 뭘 팔 수 있고, 네, 그런 걸 네.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한테 제공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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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가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사인이라는 생각. 그렇죠. 그런 경고죠. 네, 예고에 대한 거를 그냥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뭘까? 앞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나는 뭘 해야 될까? 이런 부분을 혼자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 저 사람은 저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저걸 채택해야겠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LA 사는 친구를 보는 이 시청자들에게 권면의 말씀, 앞으로 세상을 준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어쨌든 여러분 보시면 뭐 전 세계 수많은 나라들이 있지만 미국에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뭐 제가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나라를 다녀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미국을 항상 방문할 때마다 예, 그런 생각을 참 예, 많이 하죠. 더 많은 예, 기회의 나라. 기회의 나라고. 예. 또 법을 철저히만 준수하면 불합리란 것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은 것이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장소에서 났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그러면 이걸 토대로 해가지고 여러분 자신의 내면 세계에 숨겨진 히든 탤런트와 숨겨진 그런 재능과 가능성의 영역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이 살아가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극한적이 최대한 본인이 노력하면 어디까지 갈 수 있겠는가 저는 지금도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거든요. 네. 내가 노력하면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을까? 그게 하성일까? 그게 금성일까? 그게 뭐 그 달일까? 그런 궁금함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경쟁자하고도 경쟁한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이미 차원이 좀 다른 겁니다. 내가 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내 분야에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훨씬 더 좀 담대하게 삶을 꾸려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시청자 여러분 오늘 공병호TV의 공병호 박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봤습니다. 1인 기업 그리고 자기 경영에 관해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널리 퍼뜨리셨고 자유주의 사상의 어떤 선봉자라고나 할까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계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가 하고 있는 것 이외에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변화될 사회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늘 준비하고 있어라 라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이런 유튜브를 통해서 옛날에는 책을 통해서 우리가 지식을 배우고 미래를 읽었지만 앞으로는 이런 미디어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세상을 읽고 앞으로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공병호TV도 사랑해 주시고요. 저희 LA 사는 친구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